주요 단신입니다. 부여군 기독교연합회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참여한 부여 한라도축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한라도축장 건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한라도축은 이슬람법에 따라 잔인하게 도축하는 국제적 동물복지 위반 행위이자 정부가 특정 종교를 비호하는 종교 편향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평화한국이 오는 24일 한양대학교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국내외 통일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선 통일 문제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기조 강연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나설 예정입니다.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컴패션 사옥에서 2017 컴패션 썸머스쿨을 엽니다. 썸머스쿨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가난으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의 실상을 알리고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은 한국컴패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자 선교에 힘쓰는 나섬 공동체가 시니어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뉴라이프 비전스쿨에 참여할 은퇴자를 모집합니다. 비전스쿨 수료자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 상담, 침술봉사 등으로 선교하게 됩니다. 비전스쿨은 9월 7일 개강하며 10주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